자, 이번 시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이쿼리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힘들죠? 이거 엄청 많은 방대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약 10분에서 20분의 분량이 책한권 떨어지는 분량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응축해서 하니까 그 안에는 사실 거짓말도 많이 들어있고 그렇다고 뭐 악의를 가진 거짓말은 아니고 예,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내가 이해하고 있어라는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좀 들어있고, 뭐, 제가 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넘어가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거라는 거. 그걸 계속 머릿속에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바스크립트 코드 이렇게 짜보니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비슷비슷하고, 내가 하는 업무에서 어떤 것들은 항상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반복되는 것들을 할 때마다 계속 짜는 게, 할 때마다 만드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겠죠. 예, 그래서 개발자, 프로그래머의 미덕으로 나태함을 꼽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나태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복을 제거하고, 예, 재활용성을 높이고, 그래서 최대한 코드를 적게 작성하는 것, 예, 그게 기본적인 프로그래머의 미덕입니다. 예. 사실 전혀 나태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가장 부지런한 사람만이 나태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라이브러리라고 할수 있어요. 라이브러리는 자주 사용되는 그런 로직, 자주 사용되는 코드, 예, 그런 것들을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놓은 코드들의 어떤 집합이라고 할수 있어요. 또는 모든 프로젝트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로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공통적인 것들을 다른 사람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공개해 놓은 것도 라이브러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도서관이라는 뜻이죠. 도서관. 도서관은 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자주 찾는 정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놓은 시스템. 그게 사실 도서관의 골격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예,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이쿼리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 라이브러리예요. 뭐의 라이브러리냐면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 코드 자체에서 어떤 절망감을 느끼기엔 시간이 좀 부족했지만 그걸 하다 보면 많이 힘들어요.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CSS에서는 샵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ID 값이 액티브인 태그를 선택할 수 있죠? 완전 심플하잖아요.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직 쓰고 있어요, 지금. 제가. 화면 바깥에서. 자, 어때요? 완전 뭔가 좀 짜증나지 않아요? 예, 이게 처음에는 짜증이 안 나죠. 예, 왜냐면 이 권위에 눌려서 뭔가 대단하겠지라는 생각에.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 내 삶이 불행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드의 양이 많아지니까 사이트가 느려지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극복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래서 그 극복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브라우저 레벨에서 할 수도 있어요. 로우 레벨에서. 근데 로우 레벨에서 그걸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그냥 그 하이 레벨에서 이 자바스 그걸 할 수도 있는데 예, 그 맥락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제이쿼리라고 할수 있어요. 물론 제이쿼리는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제이쿼리를 이용하면 일단 첫 번째로 체감하게 되는 건 코드의 양이 확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 뭔가 유창하지만 뭔가 격식을 차린 것 같은 이 느낌 우리 싫어하잖아요, 그죠? 격식 너무 차리는 거. 예. 그 느낌을 확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이쿼리를 한번 써봅시다. 예. 도대체 어떤 효용을 주는가? 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제이쿼리를 쓰고 자바스크립트로 직접 하지 않는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검색이 아니라 그냥 제이쿼리 OIG로 들어가 보세요. 자, 이게 제이쿼리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jQuery와 관련된 그 문서, 설명서, 그리고 jQuery의 어떤 소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어오셨어요? 네, 주소를 못 찾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자, 그러면 또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어디 있죠? 저도 하도 오랜만에 와서 다운로드가 어디 있는 거야? 이건가? 저 이해할 수가 없네. 아, jQuery OIG 말고 닷컴으로 오세요. 자, OIG는 jQuery 파운데이션이라고 이 jQuery 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 기관의 어떤 이 집단 이 커뮤니티의 홈페이지였고요. jQuery.com으로 들어오시면 이 jQuery라고 한 라이브러리의 홈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다운로드 jQuery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걸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홈페이지로 이동하죠? 자, 이 홈페이지에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핑? 자, 핑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자, 다운로드 클릭.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요 중에서 jQuery 1.x, jQuery 2.x라는 거는 jQuery의 버전을 의미합니다. 자, 이 중에서 1.x를 쓰세요. 2.x를 쓰지 마시고. 자, 다운로드 Compressed Production jQuery 라는 게 있고 Uncompresse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Compress는 뭐예요? 압축이란 뜻입니다. 압축. 압축한 코드가 있고 압축하지 않은 코드가 있다는 건 어떤 차이냐면 자, 압축한 코드는 자, 제가 아까 우리 CSS에서 A라고 하는 요거를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Color 요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여기에 엔터가 들어가요. 엔터 데이터입니다. 자, 요만큼 스페이스가 들어가겠죠? 데이터예요. 여기도 엔터가 들어가요. 자, 요것들 실제로 사람의 가독성을 높여주긴 하지만 실제 그 브라우저에게는 얘는 무시되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만큼 용량이 커지겠죠? 예, 바로 요런 것들을 제거한 버전이 컴프레스드 되어 있는, 예, 압축된 거고요. 이게 사람이 보기 편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uncompressed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개발 환경이라면 compressed가 안 되어 있는 걸 선호할 것이고 개발 환경이 아니면 실제로 서비스하는 환경이면 압축된 걸 선호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 jQuery 코드를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예, 코드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더 어렵다고. 저도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네, 그만큼 커요. 언젠가 해보고 싶은데. 자, Compressed를 보통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교육용이니까 Uncompressed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웹페이지가 하나가 띡 나와요. 근데 확장자가 JS죠? 요거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외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거를 해보진 않았지만 CSS 스타일시트를 파일로 별도로 분리해서 로드해서 사용하는 건 우리 배웠었죠, 그죠?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주소 있죠? 이 주소 요거 요거 그대로를 카피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백으로 들어와서 웹페이지에서 CDN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CDN.
아, 후회가 되네요. CDN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 Compressed, Uncompressed 요거 있죠? 요거를 클릭하세요. 2.0 말고 2.0. 2.0은 아직은 쓰기에 좀 일러요. 2.0과 1.0의 차이는 2.0에서 중대 선택을 했습니다. jQuery가. 뭐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6 같은 오래된 브라우저를 버렸어요. 1.0 버전은 걔들을 케어하면서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걔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코드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개발상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심하다가 1.0은 계속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2.0 버전은 걔들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jQuery가 워낙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브라우저, 과거 브라우저를 버리도록 하는 압력을 줄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비하는 거죠, 얘들도. 하지만 당분간은 1.0을 쓸수 있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느낌이 오죠. 단지 변경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갈래끼를 만들어서 예, 필요에 따라서 다른 갈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예, 버전의 어떤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있는 요거 있죠? 요거 다운로드 받는데 자, 컨트롤 S를 누르시면 요 파일 자체를 여러분 로컬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컨트롤 S 눌러보세요. 그럼 jQuery 1.1. 뭐 .js라는 파일을 자기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죠? 자, 저거를 자, 각자의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저장하세요. 저는 작심이라는 디렉토리에 이렇게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안 되시는 분.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보죠. 자, 새로 jQuery 파일 하나 만들게요. 자, new 새로운 파일을 jQuery1.html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배웁니다. 하나는 jQuery 로드하는 법. 그 이전에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웹페이지 안으로 로드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핑! 예. 자, 이름 똑같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바에 jQuery 1.1. 뭐 .js라는 파일이 여기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엄한 데다가 저장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됐나요? 자, 진행합니다. HTML body 이렇게 하고 자, head 자, 헤드와 바디를 다 만드세요. 자, 이제 jQuery 라이브러리를 우리 웹페이지에 가져와 봅시다. 예. 자, 스크립트 탭, 그리고 스크립트 뒤에다가 SIC라는 속성을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jQuery의 요 파일 이름 있죠? 요거를 그대로 적어요. 우리 조교님이 순찰을 돌고 계십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뒤에서. 순찰 중, 순찰 중. 프레쉬 하나 들려야 될 거. 자. 제이콜이 로드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파일 한번 열어보세요.
넣어도 돼요. 예. 자,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자, 제가 네트워크를 한번 열어서 탭을 열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jQuery.html 다음에, 방금 제가 한 jQuery 1.10.2.js라는 파일이 이 웹페이지에 로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 파일의 이름이 잘못됐다, 또는 파일이 서버에서 죽었다, 그러면 빨간색이 나올 겁니다. 빨간색. 예. 자, 여기서 여러분이 또 느끼셔야 될 거는 그냥 혼자서 고립돼서 개발을 하다가 이런 라이브러리를 만났을 때 그때 개발자들의 그 희열을 느끼셔야 돼요. 지금은 모두가 그걸 쓰기 때문에 안 쓰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안 쓰고 있을 때나 혼자 썼을 때 나는 천재가 되는 거죠. 예,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낌이 다르지만 그 느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자, 됐나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걸 그대로 따라해 보는 거예요. 자, div 그리고 id는 타겟으로 합니다. 그리고 월드, 헬로 월드.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실행되면 바로 이 부분에 아까 보셨던 그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여기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hello world라는 저 텍스트를 world hello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자,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로 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를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jQuery는 자바스크립트예요. jQuery는 다른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모르고 jQuery를 안다는 것은 알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자, 이게 뭐냐면, 뭐와 같냐면, 자, 이것과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게. 자, 위에 있는 거 저거 이렇게 역 슬래시 두개 저거는 슬래시 두개 요거는 주석이라는 거예요. 이거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지 마세요. 예. 쓰신 분 있죠? 괜찮아요. 복습되고 좋죠. 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저만큼이. 자, 그럼 제가 아까 어떻게 했나요? .inner HTML은 이렇게 했었죠, 아까는? 아까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근데 이것과 똑같이 jQuery에서는 자,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짧죠? 자, 위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쓰실 필요 없어요. 순수 자바스크립트. 자, 결과는 어때요? 잘 되나요? 자, 월드 헬로우가 출력되면 된 겁니다. 저처럼. 들어주세요. 설명을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로 아주 심플하게 처리했어요. 아니, jQuery로. 근데 만약에 div id는
갑자기 머릿속이 비었어요. 그냥 제 닉네임으로. 그리고 얘는 코딩 에브리 바디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실습 안 해도 돼요. 그냥 보세요. 만약에 요두 개의 엘리먼트에 전부 다 우리가 어떤 헬로 월드라는 텍스트로 내용 월드 헬로우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편리한 일인지는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써보셔야 아는데, 이거 두 배에서 세배 이상 걸려요, 코드가. 두 배.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한다면.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셨죠? 자, 이 코드가 이한 줄로 끝난다는 거예요. 어때요? 효용이 느껴지시나요? 해볼까요? 자, 됐죠? 그리고 우리 요거 한번 해봅시다. 스타일. 자, CSS를 정의했는데요. Active라는 클래스 네임은 색깔은 흰색이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붉은색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저거를 제가 한번 이 각각의 egoing과 target이라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들에게 저 클래스 값을 줘서 디자인을 변경하는 jQuery를 한번 구사해 보겠습니다. 제이쿼리의 진정한 파워를 느끼려면 자바스크립트가 주는 절망감을 느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낄 수는 없지만 충분히 절망스럽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아, 난 지금 절망스러워. 난 자바스크립트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아,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걸 전달해 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 게 너무 아쉬워요. 한 1년 정도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열심히 프로젝트를 하면 이제 1년 뒤에 엄청난 희열을 느끼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느낌만 가지면 되는데. 자, 이 뒤에다가 점을 찍으면 됩니다. 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점, add class. 맞나? 자, 이렇게 갑자기 테스트 안 해본 걸 내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싹 테스트를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강의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백엔드 서버 쪽 관련된 거를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프론트엔드가 점점 잊혀지고 있어요. 살짝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한번 이해의 길을 파놓으면 그 다음에 이해할 때는 수월하죠. 예, 시간만 충분히 확보해 주면. 자, 잘 됐어요? 네. 예. 자, 핑. 자, 해보세요. 저처럼 되나요?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로 자, 요거는 주석입니다. 요것도 주석이에요. 여러 줄을 주석으로 만들 때 요걸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 줄이 주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바스크립트로 한다면 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지금은 좀 폄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자, 만약에, 자, 이건 일단 지울게요. 자바스크립트는 코드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요두 개의 저 엘리먼트들에게, 태그들에게, 우리가 인라인 방식으로 CSS 코드를 넣고 싶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CSS라고 하고, 보도. 그럼 되나? 자. 자, 이렇게 제가 추가한 부분은 여기에요.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인라인 방식으로 다이나믹하게 CSS를 여러분이 변경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단지 적용된 순서만 이렇게 바뀌어. 예, 순서대로 적용이 되긴 하지만, 예,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저것도 jQuery가 저걸 체이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점을 찍어서 계속해서 그 대상들에게 연속적으로 어떤 변화를 줄수 있는 게 jQuery가 제공하는 이 혜택 중에 하나예요. 자바스크립트 자체는 그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이쿼리가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그런 걸 제공할 수 있게 이렇게 구현이 돼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이닝에 따라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ID 값이 타겟이거나 이고잉이라는 엘리먼트들에게의 내용을 헬로 월드로 바꾸고, 그리고 걔의 클래스 네임을 액티브로 바꾸고, 그리고 걔의 인라인 스타일의 바디를 1픽셀 솔리드 그린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를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겟, ID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의 내용을 헬로 월드로 바꾸고요. 바꿨습니다. 바꾸세요. 그렇게 한 문장 쓰고, 그 다음에 또그 얘기를 해야 돼요. ID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의, 클래스 네임으로 액티브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언어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아마도 그 뭐뭐뭐 하고요. 그 다음에 뭐한 다음에 뭐 하세요. 이런 얘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되게 단순한 형태의 명령문만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추정하기에.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도 중요한 효용이에요. 자, 뭐 질문 있나요? jQuery가 바로 이런 효용을 주기 때문에 jQuery가 지금은 자바스크립트를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아까 보셨던 document get element by id로 직접 제어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어요. 어렵기 때문에. 예. 본문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자, 이 달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변수명이 아니 함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함수의 괄호하고서 요거 제가 아까 설명 안 들었는데 입력값이라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실래요, 저한테? 그쵸. jQuery에서는 이 달러라고 하는 요 이름을 갖고 있는 함수, 이거 함수예요. 이름 이상하지만 이 함수는 이 함수에 요걸로 들어온 어떤 입력값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들을 선택하는 놈이다.
라는 게 jQuery에 약속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선택자를 쓴다면 반드시 달러로 시작하는 이름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동작 안 하겠죠.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 제가 함수의 입력값이라는 측면을 설명 안 드려서 여기서 더 일부러 깊게 안 들어갔어요. 함수의 종류요? 함수를 좀 설명해 달라고요? 네, 제가 곧 설명 드릴게요. 예. 자, 우리 매뉴얼을 보면서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관광 모드입니다. 예, 관광하는 거예요. 손 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봅시다. 조금 속도를 내면서 가려고 하니까. 근데 저 jQuery 그 사이트 안 보고 와서 제가 좀 버벅거려도 이해해 주세요. 처음과 초행길이라고 생각하세요. 관광 가이드가. 자, API 다큐멘테이션이란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API 다큐멘테이션. 자, API가 뭔지 알겠죠? 바로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제공되는 그 핸들이에요. 그 핸들. 여기 있는 이 코드가 jQuery의 코드가 어떻게 구현됐는가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jQuery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되고 함수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문서예요. 예. 예. 그래서 API 여러분이 어떤 라이브러리 또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할 때는 API 다큐멘테이션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기능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저기 들어 있습니다. 대신에 만약 여러분이 아이폰을 사요. 그럼 아이폰 애플에서 여러분들한테 API 다큐멘테이션을 주겠어요? 유저 다큐멘테이션을 주겠죠? 사용자 다큐멘테이션을 주는 문서, 다큐멘테이션 문서. 자, 사용자 문서를 주는 겁니다. 대신에 우린 개발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린 API 다큐멘테이션을 보는 겁니다. 자, add. 자, add라는 건 뭐냐면 아니, add보다 자,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뭔가 흥미가 확 생기죠. 여러분 뭐 미키마우스 이런 애니메이션은 아니고 뭔가 어떤 변화를 되게 예쁘게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처음에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시면 이거 보면 일단 영어고 예.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예제로 가세요. 예제. 이 전 세계의 표준 공용어. 우리 예제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보는 거예요. 예제를 이렇게 보고서 판단하는 겁니다. 어, 이건 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아, 이거 자, 지금은 잘 이해하기 힘든 게 있을 수 있는데 자, 요거 일단 뺍시다. 이거 자, 여기에 집중하세요. 자,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자, 이거는 아이디가 북인 태그들을 선택하는 선택자죠. 자, 이렇게 되면 id 값이 북인 엘리먼트를 찾는 거죠. 자, 그리고 animate라고 하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형식이 문법적으로 자바스크립트 뭔지 몰라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opacity는 이제 투명도란 뜻입니다. 투명도. 이 id 값이 북인 엘리먼트의 투명도를 25%로 애니메이션 시키고 그리고 왼쪽으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50픽셀만큼 애니메이트 시키고 높이는 뭐 이렇게 해라. 이거 토글이 뭐지? 토글. 토글이 CSS인가요? 토글이 뭔가요, 조교님들? 자, 안 물은 걸로 지금 다른 거 하고 계셔서 자, 한번 해보면 되죠.
자, 제가 요걸 카피해서 일단은 지금 실습 아니고요. 2.html로 하고 자, 여기. 자, 모르는 게 있으면 해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코드가 어떤 상태인지 이해하셨죠? 자, 초기화 시켰어요. 딱 jQuery만 남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를 카피해서 제가 여기다 붙여넣기 했는데 얘기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자, 셀렉션을 에디트 라인 리인던트 조금 보기 좋아졌죠? 그 중에서 우리 복잡하니까 얘들은 빼고 얘만 이렇게 넣을게요. 자, 여기에 있는 중괄호가 뭐고 괄호가 뭐고 이런 구체적인 문법은 지금 몰라도 돼요. 꼭 모든 걸다 알고 쓸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폰 쓰는데 아이폰 기능 다 알아야지 쓰나요? 아니죠. 그냥 쓰면 돼요. 근데 호기심이 더 많은 사람은 차근차근 더 많은 기능을 탐구해 나갈 테고, 저처럼 보수적인 사람은 매일 쓰던 기능만 쓰겠죠. 하셨죠? 그러니까 궁금증을 갖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적당히. 상황에 맞게. 지금 자기한테 필요한 궁금증을 갖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얘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잘 돼야 되는데. 하도 안 잡아서. 자, 아이디를 20으로 바꿨습니다. 됐네요. 되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로 jQuery로 안 하고 자바스크립트로 할수 있어요. jQuery는 자바스크립트가 할수 없는 일을 어떤 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셨죠? 할수 있어요. 근데 겁나 복잡해져요. 이 정도면 한 200줄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코드 200줄. 그리고 그 200줄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자바스크립트의 문법, 그리고 수많은 자바스크립트의 다양한 API들, 그것들을 아주 정교하고 복잡하게 조합해서 짜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정도는 그냥 보면 알잖아요. 그죠? 자, 여기 있는 500이라는, 5000이라는 건 뭐겠어요? 투명도가 0.25. 1이 기본이고, 1이 검은색, 1이 딱 원래 그 투명도인데 0.25까지 되는데 5초가 걸린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5초를 1로 바꾸고 리로드를 하면 빨라졌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투명도를 0으로 바꾸면 완전히 없어지죠? 하지만 내용은 없네요.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콤마. left 뭐였어요? 자,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더하기 5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뭐 어디요? 다시 볼게요. 그러네요. 이건 저, 이건가요? 아, 이 단기 기억이 짧아서. 불안하죠? 갈까요? 한번 볼게요. 라이트로 응? 왼쪽으로 계속 50씩 한다는 거.
아, 그런가요? 그럼 얘를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빼야 되나? 아, 여기에 보면은 IMG에 아, 스타일이 있네요. 그죠? 얘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네요. 자, 이 스타일 값을 제가 지정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서 얘를 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 효과 두개더 주려고 그러면 더 힘들겠죠. 근데 딱한 줄만 이렇게 약간의 시행착오만 겪으면 여러분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셨죠? 저 같은 사람도 시행착오 겪어요. 아,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해보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꼭 문서를 열심히 꼼꼼하게 읽어서 내가 탁 넣자마자 한 번에 된다. 그런 접근도 좋은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일단은 익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너무 익숙해지면 이제 사는 게 지루해지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밑에 층의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이제 파악해 나갈 때가 된 거죠. 그럼 이제 로우 레벨로 가고요. 그게 또 지루해지면 이제 사업하러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하이 레벨로 가는 거죠. 어느 층으로 갈지는 자기가 결정할 문제인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도 이런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효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자바스크립트로 애니메이션을 해보셨다면 이게 얼마나 편한 건지 알수 있는데, 사실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저도 머릿속으로는 아, 이게 진짜 힘들겠구나 하는 거 아는 거죠. 아셨죠? 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jQuery의 가장 중요한 거, 선택자. 엘리먼트를 선택한다는 거.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는 코드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 또는 자기 기술 수준에서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 그런 것들입니다. 예, 잠재적으로 못하는 건 없죠. 근데 다만 그 기술 수준이 없어서 못하는 것뿐인 거죠. 자, 지금 질문하신 분은 제가 조금 아는 분인데 되게 학구적인 분이세요. 제가 보기에 분명히 로우 레벨을 궁금할 만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가 동작하는가를 알수 있냐? 제가 추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도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도 한번 그냥 한번 보세요. 일단은 나중에 혼자 있을 때제 동영상 강의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여기 소스로 들어가 보면 리소스로 들어가 보면 자, 프레임에 자, 스크립트라고 있죠? 자, 리소스라는 탭은 현재 이 웹페이지에서 사용한 여러 가지 리소스 자원,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건 아니면 뭐 이미지건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이 열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요거를 아이고. 요걸 클릭하면 요건가? 어. 자, 다시요. 자, 여기 소시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소스. 자, 요거 요 코드, 소스 코드를 보는 겁니다. 이걸 누르고 여기 있는 걸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jQuery2.html을 누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오유, 빙고. 리로드 하니까 되네요. 이거 제탓 아니에요? 자, 여기 우리 코드가 쭉 나오죠? 자, 이 코드, 이거 디버거라는 겁니다. 디버거. 버그가 뭐예요? 대충 알죠? 뭔가 잘못 동작하는 거, 오동작. 그런 게 이제 버그잖아요. 그죠? 버그란 말은 옛날부터 쓰던 말이에요. 예, 버그. 그래서 이 버그는 버그를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를 포괄적으로 디버거라고 합니다. 디버거. 버그를 제거하는 도구. 그래서 이건 디버거인데요. 자, 제가 여기 11 라인에서 이게 왜안 돼? 다시 리로드 해야 되나? 자, 다시 해볼게요. 왜 이래? 자, 뭔가 좀잘안 되네요.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쉬는 시간에 살짝 보고서
그리고 쉬는 시간 끝나고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우리가 벌써 50분 정도 지났어요. 자, 10분 쉬었다가 오세요. 힘드시죠? 몇 시죠 지금? 34분이니까 35분, 45분, 45분까지 50분까지 오세요.